오늘은 사춘기에 대해 공부해볼 거예요. 사춘기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성을 지배하는 한쪽 뇌가 성장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려 하는 뇌가 커져서 이성을 지배하지 못해 반항을 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반항하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된답니다. 사춘기라 나처럼 착한 애도 사춘기를 겪게 될까? 부모님한테 막 반항하고 제멋대로 굴고 싶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 와 웃기샤, 누가 너보고 착한데? 하! 나 정도면 착하지 뭘. 나야말로 사춘기 같은 건 별로 겪지 않을 것 같은걸. 나 워낙 어른스럽잖아.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녀왔습니다. 아, 리아 언니 마침 잘 왔다. 리아야, 요 앞 슈퍼에서 당근 한 봉지만 사다 줄래? 저녁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그래요. 뭐?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혹시 사춘기야? 사춘기는 무슨? 쟤는 그런 거 안 오거든요? 에휴, 사춘기? 헤, 내가 사춘기라고? 엄마도 참, 내가 사춘기 같은 게 올 리가 없잖아. 나처럼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초등학생이 말이야. 에이씨. 오빠 있잖아. 야, 여린아, 오빠 방에 들어올 땐 노크 안 했지? 아이, 깜짝이야. 아,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리고 오빠도 내 방에 들어올 때 노크 안 하잖아. 어쩌라고, 난 어른이잖아. 어른은 개뿔 초딩이면 사. 오빠 요새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진짜 어이없어. 어? 내가 요새 신경질적이라고? 온화하고 차분한 쿨과인 내가? 야 김유아, 너 요즘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제멋대로인 보이가 돼버린 거냐고. 채찡. 에이. 야, 뭐야? 왜 너 혼자 케이크 먹냐? 어? 내 거니까 먹지. 뭘? 누가 줬는데 이걸? 네가 산 거야? 아니, 엄마가 간식 시간이라서 주신 건데. 왜? 엄마! 얘는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진짜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에? 왜 맨날 요르는만 간식 챙겨줘요? 왜 전에는 안 챙겨줘요? 왜요? 이거 차별 맞죠? 에? 어? 차별은 무슨? 냉장고에 네 것도 있어. 아니 엄마가 언제 간식 사면서 너희 둘 다 거? 다 안 사온 적 있었어? 그리고 간식 먹으라고 요르르가 부르러 올라가니까 짜증만 잔뜩 냈다며. 진짜 몰라요. 엄마 나빠요. 이거 있다니까. 너 안 먹으면 요리를 준다. 내라. 진짜 요즘 오빠 이상한 것 같아. 사춘기라 그래. 사춘기라. 사춘기? 그래, 너희 오빠가 요새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딱 사춘기 온 거지 뭐. 아, 그렇구나. 에이씨, 엄마는 진짜 진짜 너무하다니까. 여름만 자리 찍고. 들어올 때 녹화라 했지? 오빠, 오빠, 오빠 사춘기야? 뭐? 엄마가 오빠 사춘기라던데. 진짜 사춘기라서 요새 막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거야? 이 뭔 소리야? 내가 뭘 사춘기가 어? 오냐고? 나는 그런 거 안 오거든? 맞네, 사춘기인가? 아니라고, 나 사춘기 안 했어. 아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뭔데 이렇게 또 싸워? 엄마 엄마 오빠 사춘기인 거 맞죠 그쵸?
아니래도 그러네. 엄마, 엄마가 요루루한테 나 사춘기라고 뒷담화했어요? 에? 얘는 사춘기 온 것 같다고 말하는 게 무슨 뒷담화야? 뒷담화 맞잖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왜? 어? 됐어요. 저 집 나갈 거예요. 당신 저 찾지 마세요. 뭐야? 왜 저래? 사춘기라 그래. 요새 계속 늦게 퇴근해서 가족들이랑 저녁 같이 못 먹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다. 응? 뭐야? 리아잖아? 리아야! 아빠? 여기서 뭐해? 그냥 앉아있었어요.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 퇴근했지. 집에 가는 길인데 잘 됐다. 같이 가자. 저 혼자 가세요. 왜? 저는 집에 안 가요. 자, 왜 집에 안 가? 무슨 일 있었어? 그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요새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괜히 반항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사춘기가 온 것처럼요. 아휴, 그랬구나. 그런데 리아야, 사춘기가 오면 어때서 그래? 반항하고 예민하게 구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온 것 같다고 저한테 말하면 제가 괜히 나쁜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사춘기가 온 것 같다고 하면 괜히 부끄럽고 싫어요. 정말 사춘기가 와서 신경질적으로 가족들을 보내지 않게 신경질적으로 대하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그걸로 인해 미움받는 것도 무서워요. 그렇구나. 아빠도 우리 아들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 누군가가 아빠한테 사춘기가 온 것 같다고 말하면 부끄럽고 싫었던 시절이. 하지만 리아야, 사춘기가 오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네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어른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란다. 그래요? 그래. 네가 사춘기가 와서 조금 예민하게 굴었다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널 미워하지 않아. 당연한 과정인 걸 전부 겪어서 알고 있는데 왜 너를 미워하겠니?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너를 미워할 리가 없잖니. 아빠. 자, 이제 집에 가자. 저녁 먹어야지. 네. 그래 그래 반갑다. 그래 그래 잘 있어. 아 진짜 어이없어. 설마 내가 사춘기?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